다들 잘 아실 티오베 인덱스입니다. 티오베 인덱스는 코딩 언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의 매년 순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고 있죠. 올해 2020년 12월 이제 다 갔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변동 상황을 좀 보려고 봤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1등은 역시나 C와 자바 둘 중에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C 언어이고 자바이고. 그다음에 파이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눈에 확 띄는 것이 지금 C 언어의 증가세와 그리고 파이썬 언어의 또 이러한 추세.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하게 시장에서 재변을 넓혀가고 있죠. 자바는 뭐 꾸준하긴 합니다만 추세선이라 그러죠.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은 조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하락세죠, 확실히. 그런데 C 언어도 분명히 하락세였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상승세를 또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외에 다른 언어들 보시면은 요런 C# 같은 경우 있고 C++도 완만한 하락세이고 그리고 PHP는 현저한 하락세죠. 현저하게 하락세고 상승하고 있는 것은 R 언어가 조금 상승세 비슷한 느낌이고 그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동 없이 그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파이썬이 확실히 눈에 확 띄죠. 그죠? 그리고 이 언어, 이거 뭐예요? PHP는 전에 봤었고, C#도 상당히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또 완만한 하락세 혹은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주요한 언어들의 시장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C 언어가, 모든 언어가 C를 통한 듯이. 제가 보는 코딩 언어에 대한 매우 주관적인 인상평. 여기 있는 언어들 중에서 제가 접해본 언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접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접해본 언어들, 그리고 우리가 강좌로 만들거나, 팀 주피터가 강좌로 만들거나, 혹은 앞으로 강좌를 만들게 될 언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인상평입니다. C 언어. C 언어에 대한 인상평. 모든 언어는 C로 통한다. 이걸로 말다 했죠. 이걸로 말다 했습니다. 모든 언어는 C로부터 나와서 C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C 언어는 우리 티오베 인덱스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넣을까요? Insert Right 해서 쭉 넣고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고 아이고 실수했네. 자 다시 좀 볼게요. 다시 여기다가 레프트를 넣겠습니다. 자, C 언어는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이고, C 언어의 특징은 모든 언어로는 C로 통한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 좀 지워놓고 딜리트 칼럼하고 학습자로서 지금의 학습자입니다. 지금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C 언어는 반드시 학습해야 돼. 반드시 학습. 자, C++은 완만한 하락세이고, 그리고 모든 OOP 언어는 C++로 통하네. 모든 OOP 언어. 그죠? 그런데 이전에 있던 언어들, 새로운 OOP 언어들이 C++은 상당히 많이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학습. 왜냐하니까 다른 OOP 언어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게 C++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능한 학습하는 것이 좋죠. 그죠? 자, 자바 언어는 뭐예요? 자바 언어는 완만한 하락세를 꾸준히 완만한 하락세. 그러니까 최근 10년간입니다. 10년간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바 언어 개발자들이 다른 언어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데 주로 갈아타고 있는 것이 보니까 파이썬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썬은 급격한 상승세잖아요. 자바와 파이썬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둘다 대중적인 언어죠. 그죠? 대중 쉽게 배울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 이거 어쨌거나 자바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꾸준히 하락을 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바라고 하는 어떤 언어 환경이 워낙이 방대하고 워낙이 저변이 워낙이 두꺼우니까 하락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30년간은 계속 쓰이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추세에서 점점 줄어든다는 것뿐이지 여전히 대중적 언어이고 또 한국의 주도적인 언어이고 그리고 소박한 시민들의 코딩 언어, 소박한 시민들의 코딩 언어.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데 매우 유익한 언어라고 지칭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상평입니다. 물론 주관적인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이 언어가 뭐 그렇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화면이 조금 깨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바 언어를 지금까지 공부를 할지 말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먹고 사는데 매우 유익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소박한 시민들, 대중적인 언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모든 학교에서 이미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내가 선택을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선택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이미 모든 데서 다 하고 있죠. 자, 파이썬은 역시 대중의 언어이고, 그죠? 쉽고 그리고 대중의 언어이고, 그리고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개발 언어. 그래서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쉽게 코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상당히 대중적인 언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어쩌다 보니까 머신러닝 쪽으로 얘가 더 팍토가 됐어요. 머신러닝이니까 내가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겠다고 한다면 파이썬을 공부를 필수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는 맛집 같은 언어예요. 맛집 같은 언어. 언어. 소문난 맛집 같은 언어. 소문난 맛집 같은 언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나 다 오는 곳이야. 누구나 다 오는 것이고 누구나 다 오는 것이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여전히 보합세입니다. 보합세 꾸준히 지난 10년간 보면은 글자가 까만색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추세입니다. 이 추세 보시면. 보합세이고 자바스크립트 누구나 다 오는 것이고 얘는 할지 안 할지 웹 개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웹 개발자의 필수 언어. 내가 웹 개발을 할 생각은 없다. 프론트엔드를 말하는 겁니다. 프론트엔드가 아니라면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프론트엔드 이용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안드로이드 코딩할 때도 자바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드로이드 모바일 쪽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반드시 학습해야 되겠죠. 그죠? 그 파이썬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통계학 요쪽에서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개발 언어니까 나는 개발자가 아닌데도 코딩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적합하죠. 그죠? 자, 루비와 오브젝트 오브 C와 PHP 다 하락세죠. 하락세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 옛날이요. 지금은 대체제가 있으니까 딱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할 필요는 없다. 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있는 사람들 기존의 서버 프로그램이 다 PHP로 돼 있다. 그러면은 뭐 그 서버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PHP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오브젝티브 C도 마찬가지예요. 뭐 딱히 지금에 와서는 별 의미가 없는 언어. 루비도 뭐 예전의 영광이 지금으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는 언어입니다. 다 파이썬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썬 외에 다른 쪽으로도 특히 루비에서는 엘릭스라고 하는 펑셔널로도 많이 넘어갔어요. 자,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비주얼 베이직도 굉장히 여전히 꾸준한 사용자 성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텔레토비 동상 같아요. 꿈동산 어린이들이 모인 어린이들의 꿈동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개발자가 아닌 개발자를 위한 언어 같기도 해요. 제 인상평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비주얼 베이직 가지고도 굉장히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일단 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C샵 있죠? C샵은 시뮬레이션과 게임입니다. 내가 만약에 게임 개발하고 싶다, 혹은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인 필수 언어죠. 유니티가 바로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C샵. 그리고 간단하죠. 쉽고. 그리고 고랭과 러스터. 고랭과 러스터는 상당히 둘다 비슷해요. 둘다 비슷한, 매우 비슷한 특징이고, 둘다 상당히 상승세. 그죠? 꾸준한 상승세. 상승세인데 두 개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랭은 좀 진보적 시민의 언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얘는 진보적 지식인의 언어예요. 얘는 시민의 언어, 얘는 지식인의 언어. 러스터. 그죠? 그래서 비교적 쉽죠? 쉽다. 쉽고, 러스터 둘다 색깔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두 개가 비슷한 언어인데 쉽고, 얘는 좀 어려워요. 얘는 좀 어렵다. 그래서, 둘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죠.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밤 C 언어를 공부했다 그러면 반드시 공부하는 거죠. C 언어의 대체제인데, 물론 C 언어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 모든 언어는 C를 통한다. C보다 더 나은 언어는 없다. 그죠? C보다 나은 언어를 본 적이 없다. 누가 한 말이냐 하니까 최근에 한 말이에요.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 스펠링이 B인지 V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누군지, 스펠링이 맞는지 맞는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눅스가 아니라 리누스죠. 리누스 토발즈. C 언어보다 나은 언어를 본 적이 없다. 그죠? 그만큼 C가 대단한 위상인데, 그러한 C 언어의 어떤 나름대로 단점을 보완한 것이 고랭은 쉽게 쉬운 C 언어. 쉬운 시연. 러스트는 어렵죠. 어렵고,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좀더 편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병렬 처리가 강한 시연.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와 병렬 처리가 강한 시연. 볼수 있습니다. 진보적 지식이라는 게 좀, 러스트는 좀 배우기 어렵고, 고랭은 상당히 쉬워요. 고랭은 이전에 코딩을 해본 사람이라면 하루만 하면 됩니다. 하루만 공부하면 고랭으로 간단한 코드를 구성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러스트는 그렇게 안 되죠. 러스트는 적어도 한달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하스켈 들어보셨죠? 펑셔널 언어입니다. 하스켈도 있고 루아도 있고, 루아 있는데 루아는 한마디로 참 이쁜 언어예요. 참 예쁜 언어입니다. 스펠링 힘드네. 아이고. 루아도 사용자성이 꽤 있습니다만, 루아는 요즘 많이 쓰이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하드웨어 제어. 특히 로보틱스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루아. 해스켈은 히어로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여전히 꾸준히, 이건 보합입니다, 보합이고. 엘릭스는 약간의 상승이고. 그리고 루아도 약간의 상승이고, 이런 상황인데, 하스켈은 한마디로 히어로들의 언어입니다. 히어로인데, 단점은 뭐냐니까 스크린 밖에 나올 일이 없다는 거죠. 밖에 나올 일이 없다. 스크린 안에만 있는 히어로들, 마블 히어로 언어입니다. 아쉽게도, 그죠? 아쉽게도 스크린 안에서만 있는 영웅적인 언어이고, 누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는 수학에 관심이 많고, 논리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학술적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싶고, 학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스켈이 맞아요. 근데 실제 상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 그래요. 물론 하스켈 기반의 상용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특히 웹 언어로서 많이 쓰이는데, 그런 지엽적인 얘기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릭스는 홍길동 같은 언어예요. 홍길동 같은 장점은 잘 되면 엄청난 거죠. 잘 되면 엄청난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 왓츠앱인가요? 왓츠앱. 엄청난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고, 못 되면은 소설 속에만 있는. 소설 속에 등장인물로 끝날 수도 있다.
끝날 수가 있는 언어이고, 그리고 엘릭서는 상당히 배우기가 쉽지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물론 저희 우리도 하루 만에 끝내는 엘릭스 강좌 이런 것도 마치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진 않고 상당히 학습곡선이라고 그러죠. 러닝 커브가 둘 다 하스켈이나 엘릭스는 스티프 가파릅니다. 러스트, 하스켈, 엘릭스 이 세 가지가 지금 여기 언급한 언어들 중에서 제일 배우기가 쉽지 않은 언어예요. 나머지 언어들은 다 빠르면 3일 정도, 파이썬 같은 경우도 하루만 하면 되고, 자바도 요즘 새로 나온 람다라든가 리컬전까지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다 마실 수 있어요. C나 C 언어도 마찬가지 일주일 정도, 하루는 넘어있고 한 이틀 정도 면은 공부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 다 그렇죠. 다 일주일 이내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러스트와 하스켈과 엘릭스 요 세 개는 일주일은 고사하고 적어도 두세 달은 투자를 해야지 제대로 공부하고 문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루아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루아는 한 일주일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두 개. 하스켈과 엘릭스는 펑셔널이고 러스트는 좀 애매해요. 얘는 펑셔널도 아닌데도 펑셔널과 OP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OP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언어이고, 루아는 펑셔널 랭귀지 중에서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펑셔널을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공부할 만한 언어가 바로 루아죠. 참 예쁜 언어예요. 그래서 펑셔널을 배우러 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랭귀지의 첫 번째 입문 언어죠. 입문 언어로서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대략적인 평입니다. 제가 접해봤던 언어들, 그리고 우리가 팀 주피터가 강좌를 만들고 있거나 이미 만들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만들 언어들의 강좌들이에요. 우리 자바나 파이썬, 자바 같은 경우는 아직 강좌를 안 만들었죠. 12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팀 주피터가 다 강좌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일단 시나리오들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시언어의 강의, 그러니까 강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우리 저기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미 다 구성을 다 해뒀어요.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고 언제까지 하고 에피소드 몇 개라고 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언어들인데, 이런 언어들은 이건 안 합니다. 얘는 안 하고,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자바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안 합니다. 비주얼 베직도 안 해요. 이것도 안 하고. 시샵은 할 거고 고랭도 하고 나머지들은 다 강의를 했거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제가 보는, 그러니까 매우 주관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한 인상평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떤 언어를 공부할 것인지 이 선택이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니까 처음에 자바 언어를 펑셔널 자바랑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관련 책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안 하기로 했느냐니까 자바 언어에다 펑셔널을 기능을 넣으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 정말 짜장면에 짬뽕을 섞어놓은 같은 느낌. 짜장면과 짬뽕을 반반 먹는 짬짜면이 아니라 그냥 짬뽕 그릇에다가 짜장면을 부어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희한한 변종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자바가 버전 스탠다드 에디션 8번부터 해서 지금 펑셔널 기능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추가하고 있는데 그냥 자바는 자바대로 쓰는 것이 맞다. 굳이 자바를 펑셔널 쪽으로 전환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도 펑셔널 기능을 지금 많이 넣고 있어요. 람다도 들어갔고 리컬전도 들어갔고 이뮤터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그냥 파이썬도 파이썬으로 써야지 굳이 여기다가 펑셔널 기능을 넣어서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그나마 펑셔널 기능을 넣어서 성공적으로 좀 전환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같아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나마 펑셔널 기능을 제대로 좀 잘 구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타입스크립트는 펑셔널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들을 다 준비를 해요.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자기의 진로라든가 여러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성격을 봐서 언어를 학습할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